우리 삶 전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네, 공상과학 영화처럼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질 때 느끼는 것은 뇌에 있는 뉴런의 반응입니다. 냄새, 시각, 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들, 심지어 감정도 거대한 컴퓨터에 의한 수많은 계산의 결과일 뿐이죠. 가장 놀랍고 아마도 무서운 점은 이 이론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1952년에 만들어졌어요. 틱택토 게임 같은 거였죠. 1958년 테니스 볼 2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두 개의 줄과 테니스공 역할을 하는 한 개의 점으로 되어 있죠. 두 게임 모두 전자계산기보다 단순했지만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62년이 지난 지금 현대 비디오 게임에는 많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세상이죠. 캐릭터들은 서로 또는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매년 점점 더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상현실 안경은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게 해줍니다. 1958년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음 5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게임의 그래픽은 거의 현실과 동일해질 수 있고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매우 많은 다양한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분은 영화처럼 그걸 지켜보게 될 테지요. 컴퓨터의 파워는 수백만 배 증가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안에서 두뇌 활동이 발생할 겁니다. 모든 봇은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단지 광범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부이며 플레이어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인류가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캐릭터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시뮬레이션 이론은 실리콘밸리에서 지원되는데 많은 부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투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기 시작한 건 과학자들이 양자세계, 즉 초소형 물체의 우주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현미경 아래 모래알을 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치 거대한 돌처럼 모래알의 윤곽을 뒤렷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후에 훨씬 더 자세히 모래알의 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모래알이 고층 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더 작은 디테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래알의 분자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값으로 확대하면 보이는 것의 선명도가 흐려집니다. 또한 이미지가 픽셀을 연상시키는 작은 알갱이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4K TV를 볼 때 화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작은 점들이 보이는 것처럼요. 모든 물리적 물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김성자, 이성자, 박성자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자의 거의 전체 영역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 원자의 핵을 축구장 크기로 늘린다면 주위를 날아다니는 입자들은 중심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게 될 거예요. 즉, 거의 모든 물리적 공간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실험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넓고 열린 세상이 있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의 큰 도시일 수도 있고 전체 행성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새가 날고 동물이 달립니다. 이 게임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게임은 여러분이 볼 때만 작동해서 전체 세계의 발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게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눈앞에는 열린 세상이 보이지만 여러분 뒤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은 아직 로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만 개의 세부 정보가 있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로딩할 경우 컴퓨터의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곳만 로딩됩니다. 그것이 게임이 전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죠. 가끔은 이미지가 즉시 로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빠르게 돌아서면 게임 맵이 얼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만요. 컴퓨터의 약한 전력이나 게임 엔진 불량으로 인해 정보를 로딩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먼 거리에서 큰 건물로 다가갈 때 먼저 건물의 윤곽을 보게 되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인 것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공, 빛의 입자,
광자를 쏘는 관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에 광자를 쏘아서 흔적을 남깁니다. 자, 이제 가느다란 수직팀이 있는 판을 보드와 여러분 사이에 놓습니다. 공을 쏘기 시작하면 그중 일부는 판에 있는 틈을 통과합니다. 이 틈을 통과해서 보드에 부딪힌 입자들은 매끄럽고 수직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판에 또 하나의 수직틈을 만들어요. 이제 광자를 쏘면 보드에 두 개의 수직 흔적이 남게 되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수직 트랙이 나타납니다. 광자가 판을 통과할 때 이상하게도 입자의 성질을 잃고 파동의 성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판에 부딪혀 여러 개의 수직 줄무늬로 된 특이한 패턴을 남깁니다. 마치 광자가 두 개의 틈이 아닌 열 개의 틈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광자가 두 개의 틈을 통과할 때 서로 충돌하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보드에 여러 개의 수직 흔적을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 발씩 쏘아봅니다. 이상하게도 여전히 보드 위에 물결 모양의 흔적이 생깁니다. 마치 입자가 틈을 통과하기 전에 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입자가 서로 부딪히고 다시 갈라지고 보드에 수많은 수직 자국을 남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광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측정 장치를 판 가까이에 놓습니다. 광자들이 어떻게 판으로 날아가고 그것을 통과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없어요. 광자를 관찰해보니 파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하지 않으면 광자들은 물결 모양의 흔적을 남깁니다. 광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 파도처럼 움직여요. 마치 비디오 게임 속의 지도가 흐릿하고 자세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는 순간 지도는 분명해집니다. 광자는 이 지도처럼 우리가 관찰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관찰은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의 관찰이 이미지를 보다 상세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시뮬레이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실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고 행복, 분노, 연민, 슬픔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모사하는 홀로그램에 산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면 말이죠. 아, 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